그래 씹으면 안 돼. 그 후기 1번 가는 쿠리코에게 홍어를 주면 네모 된다. 어디에요? 으시로. 으시로? 아 여기? 커피 같아 커피. 분위기가 진짜 홍어 분위기 아닌데? 가는 길에 외국인들이 처음에 홍어는 먹은 순간 동영상 많이 봤어요. 아. 와 진짜 긴장되다. 아니 근데 그랬거는 자기가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일본에 내일 모레 혼자 가니까 기념으로 먹어보고 싶었어요. 잘 먹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네. 안녕하세요. 고양이도 홍어 먹고 있나? 냄새나? 잠깐만요. 오 좋다. 이름처럼. 근데 생각보다 비싸다. 5만원, 10만원. 고급적인 음식이 그렇지. 에? 이렇게 비싸요? 홍어 이제 그거하고 수육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와, 쓰기랑 홍어예요? 와, 신기하다. 와, 진짜 긴장되다. 쓸 걸 안 쓰거나. 아. 무생복 같은데요? 어? 안 쓴다? 안 쓰네. 저 괜찮아요? 응, 이거 하나도. 아 그래요? 와. 사셔서 드시면 됩니다. 와. 우와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 잠깐만요. 냄새만 저도 약간 얇은 거 있나요? 여기 뭔가 얇은 것 같은데? 아 아니었네. 어? 감기 걸린 사람들 직방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다음 다 나. 내년 감기까지 다 나. 전부터 뜨거울 때 지금 드세요. 네. 어 뭐죠? 전부터 그래. 이건 전도 좋아하니까 홍어는 전 괜찮지 않을까? 뭔가 부드러워요. 그냥 전보다. 동그란땡 같은. 원래 잘 웃는데 오늘 여기서도 많이 안 웃네. 거다는 위에. 저 처음이에요. 저. 패스, 파스, 파스 같은 거. 그... 와 신기하다 이거. 와, 네 이런 게 있다니. 아니. 자기 이거 진짜 신세계 신세계. 아니 많이 먹어. 아니 쿨거 먹고 싶다고 했지. 나는 먹고 안 했어요. 와. 아, 생긴 것만 보니 맛있게 생겼는데. 응. 아니 왜 반지럽습니까? 지금 콧물이 나는데. 진짜 아빠님 말씀대로 콧물 눈물 다. 야, 냄새. 아, 기침이다. 그거는 미나사니 오시라세가 아るんですけど 그럴 때 추천하고 싶은 상품이 있습니다. 프레퓨어라고 하는데요. 먹으면 인냄새니 효과가 있다고 미나사니 추천したいです. 이거 일본의 회사인데요. 안에는 타블렛인데 꽤 큰데요. 숨에 비슷해요. 이것을 물 없이 먹을 수 있대요. 아, 캔디처럼. 과자みたいな 食べやすい 感じ. 진짜 먹으면 바로 없어져요?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나도 많이 먹어봤는데 이게 바로 없어질 리가 없거든요, 사실. 아. 바카가 아닌데? 저기, 잠깐만요. 지금 見てたら 나매ないといけないんだって. <舐めないといけないんだって. 웃음>
舐めながら이야기します。아빨아먹으니까좀근데없어지나냄새가デジャンとかウィーの体の中の方にアプローチして냄새を取ってくれるんだって。왜냐하면この中には、ね、ポリグルタミン酸っていう納豆にご飯を하고있는成分も入ってる。でそれがドライマウスを防ぐだって口だけじゃなくて、うん、赤を、そうそうそう、中を、이거하나로で赤ができるんだ。그리고여기에オリゴ糖も入れて、これクリコが만들었어あれカルエよ、ね、腸内環境を良くするっていうのが特徴だから、これと一緒に合わせて飲むと高評価があるんだって。이걸어디서먹는거야？그냥물에타서먹는거예요？아니요그냥요구르트이런탄도괜찮아요커피도괜찮아요탄은아니겠지しばらく食べたやん。なんかちょっと냄새が없어진것같은데잠깐만요저기私近くに来て本音だったらみんなわかるじゃん。コーヒーとか담배냄새とかもちろんなんだけど솔직하게진짜약간좀레몬냄새가나는데어자다시해봐어진짜거짓말봐봐아가리팔았어아가리안팔면안돼요 그후기이홍어로먹었을거아진짜어려운것같네왜그렇게먹고싶다고하는데 일본에도홍어처럼냄새나는물고기가있잖아요응응응이물고기는약간연말냄새잖아요홍어는약간화장실같은암모니아같은냄새가나잖아요 아이걸로싸먹는거예깔고좀만와무섭다아어떡해이만큼먹는게괜찮을까도저히도저히아주한마디로먹기전에먹기전에먹기전에아술만안전주세요 와괜찮을까よし。わあ。아주짱어먹을씹으면안돼베터베터베터베터베터베터베터티슈내시대아까워아까워비슷한데비슷한데 아, 아니야그래도오늘의미를잘먹을줄알았는데호우호우진짜 레벨을할여유도없었어요여유도독특수영이있어서다행이네요독특뭐힘들다는지근데아까넣었을때뭐기억이없어요 약간열기가나왔잖아요가장맛있는게간어홍어간어맛있는것같은데이거약간푸딩같은데아이거얼었어요 아얼었어도로있잖아요참치도로이거비슷해요어진짜코예요괜찮은것같은데그리고가득코네제스코빠친고모코그리고색감이좋아요이게진짜대박이야탕도세먹었어요먹었어요 이거그냥먹으면어렵지어렵지아빠는소금찍어먹는데아소금이요소금만차요까지그리고이제적응했죠아마아마도웰컴오오오잘먹네오오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혀혀가아파요혀가뭔가이빨이다떨어지는느낌 아야빨이수영이없으면박세다그래그러니까사마비라는게있어요감사합니다뭔가차같대녹차오맛있어오이거베스트커플인가아막걸리는홍어이랑진짜막걸리너이렇게있잖아요친한다비슷해요개인적으로소금이더낫겠는것같은데오그래아빠님から教えてもらった그건홍어뭐지그래도그거계속먹네중독성있는거봐요또오너중간이에요이만최초는진짜못먹겠었어근데지금은뭔가있는데먹고싶어자기음식먹으면홍어는괜찮아요저번에수리남봤잖아요
홍어가 진짜 궁금했어요. 저 어떤 맛인지 고기랑 다른 느낌, 매력이 있어요. 홍어를 궁금해할 일본 사람들한테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요? 그걸. 아 잠깐만요. 코레나키 타베티? 아니요. 뭐 근데 홍어는 인터넷으로 보면 진짜 냄새가 나쁜 음식이라는 정보가 많이 있는데 요즘 일본에서 그렇게 해야지. 실제로 먹다 보면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어요. 낫또를 잘 드시는 분들이 홍어 먹으면 중독성도 느낄 수도 있고 저 추천해요. 그러니까 엄마 오셨을 때 이거 먹었다. 엄마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살지 마. 또 갈래요? 홍어 데이트? 맛있는 전라도 홍어집 맛있는 분이 지금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혼자 갔다 오라고 하고. 네, 근육자산도 일순이 있기마스. 같이 갔다 와. 홍어 프로 모시지마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아 진짜 한국에서 마지막 밥이네요. 예, 라면과 계란밥. 마지막으로 저한테 할 말이 있나요? 사실 어제 먹었던 홍어 냄새가 아직도 코 안에 있어요. 아,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죠? 그럴 때 필요한 거? 흥겨진 냄새? 아니 아니 어? 구슬이 구슬이. 다시 이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풀이 필요하죠? 예. 일본 가는 쿠리코에게 홍어를 주면 싱아가 된다.